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로너즈 마스터 김남이 인사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장님들 서로서로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손짓으로. 네, 반갑습니다.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지금 현재, 글로벌로 6개국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토론토 캐나다 탑센터 소속,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네, 그리고 몽골입니다. 타미른 사장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운제창으로 합니다.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운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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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새해도 밝았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또 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스피치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스피치 해주실 우리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탑센터 소속 강혜성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우리 수요통합조회에 첫 번째로 스피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인쇄기획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애터미를 엔잡으로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혜성입니다. 저는 강동탑 김민성 본부장님 산하에 문사연 임기랑 국장님, 이순희 국장님, 오금성 송미 국장님과 함께 애터미를 사랑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애터미가 너무나 멋진 기업이며 아주 값진 사업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동기는 오래전 친구가 애터미를 소개하며 회원 가입하라고 할 때 다단계라고 설명도 듣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 전이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색소폰 앙상블을 같이 하고 있는 오금성 송미 국장님으로부터 저에게 애터미를 소개를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두 분을 신뢰하고 있던 터라 한치의 망설임 없이 회원가입을 하고 애터미에 몰입하여 세미나 및 미팅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좌측 라인에는 뉴욕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우측 라인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만의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방글라데시는 법인이 오픈되지 않아 글로벌 회원으로만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포부는 너무나 대단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뉴욕 줌 미팅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더케이 호텔에서 부업가 세미나를 참석하고 밤 11시에 남아공 줌 미팅을 너무 재미있게 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로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꿈을 꾸고 있는 크기만큼 발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글로벌 원 마케팅의 무한 단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매일 아침 7시에 박한길 회장님, 이성현 박사님, 또 강의와 제품 소개를 위한 동영상 한 편씩을 올려 동기부여받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2023년 목표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승급과 7월에는 제가 샤론 로즈 마스터 승급을 준비하면서
그 사이에 오토 판매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생각을 굳히고 온전히 시스템에 플러그인되어 내 안에 온전한 애터미인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올 한 해를 목표로 잡으며 애터미 올해 표어로 전구 동보하는 세계가 하나로 되며 그 속에서 진주를 찾는 일과 소비자 구축하는 일로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와 함께 행복한 꿈을 이뤄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단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시작입니다. 결단한 시간 되시고 꼭 애터미를 통해 꿈을 이루시기 기도합니다. 애터미 파이팅! 강동탑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혜성 팀장님께서는 미국과 남아공까지 아주 글로벌로 사업 진행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 계획하신 모든 것이 꼭 이루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탑센터 소속입니다. 노정의 샤론오지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상의 스폰서님은 박영찬 총장님, 이두환 본부장님과 함께 동탄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샤론오지 마스터 노정의 인사드립니다. 애터미 사업은 저는 가족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의 파트너 사장님이신 친구가 애터미를 부업으로 알아보자고 해서 다단계인지도 모르고 따져보지도 않고 분당탑 센터에 와서 사업 설명을 듣고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전직은 은행에 근무했고 개인 사업을 했지만 노동 수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애터미를 만난 후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생필품을 쓰면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귀가 쫑긋해서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네 라고 하면서 사업 설명을 두세 번 듣고 결단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후에 그 연금성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에이코와 133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일정 관리를 통해 요일별 지역을 고정 방문하고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일 또한 정해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임페리얼님께서 초기 3개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느끼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기 3개월 안에 내가 아는 모든 지인께 애터미를 하는 사업을 알리고 그들을 소비자로, 애용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나의 파트너로 찾는 사업. 그것이 저희 애터미 사업의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제품을 사용하게끔 알려주는 정보의 사업.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초기 3개월에 열심히 알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파트너의 성공으로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한다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앞에 가신 스폰서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사랑하는 또한 스폰서님과 대신 합력하여서 세미나에 초대를 집중하고 올해 목표는 원데이 세미나를 20명 초대하는 것을 목표해서 저희 좌우 파트너 사장님들이 오토 판매사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스폰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노정의 네, 샤론오지 마스터님께서는 네, 어차피 필요한 생필품을 쓰면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애터미를 한눈에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네, 원데이 세미나에 파트너 20분을 반드시 안내하실 수 있도록 2023년도에 승승장구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스피치 하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탑센터 소속이네요. 하수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분당 탑 소속 다이아몬드 마스터 하수현입니다. 새해 첫 글로벌 조회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정말 글로벌 영 리더이신 장혜정 본부장님 그리고 박문승 본부장님이십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면세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생활에 지쳐서 무기력한 와중에 저희 김미연 팀장님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저냥 그냥 듣기만 하다가 해모임으로 아주 심각한 그 수면장애가 개선이 되고 나서는 아주 주도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하고 한 6개월 후에 전업으로 몰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를 간단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면서도 기본에 충실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애터미 사업이 많이들 시스템 소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스템 소득을 갖고 싶다면 본인을 포함해서 팀원 전체가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야 그리고 그 개개인 모두가 시스템의 축이 되어야만이 시스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모두가 이 시스템 소득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하지만 진정으로 이 원리를 깨우치기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면서 기나긴 혹은 짧은 그런 인고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박문성 본부장님 산하로는 대부분 중국 교포하고 오리지널 중국 사장님들로 많이들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대체로 젊고 하지만 이렇게 애들이 또 어리고 또 중국 시장이라는 이런 글로벌 시장을 넘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또한 한국 시장에서는 많은 언어적인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그런 조건 하에서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뽑아내는 거야말로 애터미 사업의 진정한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장혜란 총장님께서 저희 중국어 시스템을 이끌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며 또 중국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강사로 노고하시는 모든 사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23년에 새해 목표로 잡는 것은 결단을 통한 진정한 행동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지금 6시 30분에 독서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9시 반에는 사랑방 출근을 목표로 모두 건강하면서도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한 그런 건강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랑방 출근을 통해서 함께 소통을 하고 일의 효율도 높이고 그리고 팀워크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에 속해 있는 모든 사장님들도 눈에 띄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어제 부업과 세미나 마이크가 잠겼네요. 네. 마이크가 꺼졌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어제 그 부업과 세미나 같은 전화가 걸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수현 팀장님 마무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리 있는데요? 이제 연결이 됐네요. 네, 마무리 연결됐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어제 부업가 세미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부업가 세미나에서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시는 중국 파트너 사장님이 그래도 말씀을 알아들으시는 분을 초대를 해서 끝까지 동행을 하고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에 올인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의 목표는 제가 또 새해 첫날에
그 분당탑센터로 출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오토판매사 달성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새해 첫 선물이 너무나도 뜻깊고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의 목표는 산하의 파트너 사장님들 오토판매사 좌우에 각 두 명 이상씩 이렇게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샤론 로즈바스터 도전 후에 다시 승급 스피치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수연 팀장님께서 오토핀을 또 새해 첫날 또 이렇게 핀을 받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는 파트너의 오토핀을 향해서 2023년도에는 큰 성과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원주혁신탑센터 소속입니다. 함민주 세일즈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혁신탑의 함민주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원주혁신탑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함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애토미를 알게 된 건 전에는 요식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을 때 지금의 스폰서님을 통해서 터마신을 건네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터마신을 먹고 아팠던 무릎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고 있을 때 또 어느 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는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준다. 언제까지 노동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겠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이제 센터에 방문하였고 이제 센터를 방문해서 원데이 세미나 뭐 석세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회장님 강의하시는 말씀 중에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용기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거기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도중에 아 이거 해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애터미 사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를 나오다 보니까 저희 센터는요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 진짜 재수처를 해가시면서 저희를 웃겨주시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 같이 모여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센터에 온 것을 제가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역시 열심히 해서 진짜 센터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한민주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결의결단한 거를 지키고 목표를 세우고 2023년도에는 정말 팀장을 도전해서 꼭 성공하는 그런 진짜 혁신탑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소비자 구축해가면서 팔코와 실천하면서 올 23년을 잘 보내려고 합니다. 네, 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주 사장님께서 이제 2023년도에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이루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승급을 하셨는데요. 두 분을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역 탑센터 소속입니다. 이은주 뉴 세일즈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열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메인타 소속으로 한상영 총장님과 노재현 본부장님, 임진우 국장님 산하 이은주입니다.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 성공 스피치를 이렇게 또 글로벌 통합조회에서 더구나 신년 첫 회에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평소에도 늘 그랬지만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임진우 국장님과 유광란 팀장님, 그리고 박강임 스폰서님, 김관옥 스폰서님, 그리고 임미경 팀장님, 또 주흥창, 그분은 형제라인 사장님이신데요. 이분들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파트너들께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 어떤 스폰서가 되어야 할지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스폰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박강림 스폰서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30일에 서대문 사랑방을 오픈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원들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노력이나 뭐 저의 능력이 아니라 알고 보니 정말 우리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이 애터미의 제품 철학이 많은 일반 주민들께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는 달리 우리 애터미만의 소비자 중심 경영, 그리고 동반 성장, 경영 철학, 이러한 장점, 이러한 우수한 경영 철학 때문에 정말 많은 분이 애터미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셨고 선한 기업으로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앞서가신 많은 스폰서님들, 성공하신 많은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우리 애터미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이러한 선배님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가입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쉽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평생교육 전공자로서 문예 기초교육과 학력 보완 교육 분야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제 인생 앞으로의 30년을 위해서 저는 지난해 연말 강원도청 강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저는 애터미에 전업하기로 결의결단을 하고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제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네, 1월 첫날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예, 제가 미용사에게 사업가의 이미지로 변신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사업가로서 애터미의 그 훌륭한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예, 아름다운 마케팅을 하는 사업가로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승급 도전 성공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제 파트너들, 정말 소중한 이 파트너들께 한 분 한 분이 도전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이면서, 그리고 저 또한 저도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 큰 욕심일 수는 있으나 오토 팀장이 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가신 스폰서님들 많은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은주 사장님께서는 수원 메인센터 소속이셨네요. 네. 네. 아, 네네. 아주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헤어스타일까지 바꾸시고 아주 결의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 정말 큰 성장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탑센터 소속입니다. 김영숙 뉴 세일즈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감히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어리둥절하고요. 이번 도전한 거, 판매사 도전이 지금도 잘 믿겨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는 상위 스폰서 이재열 총장님, 이양숙 본부장님, 홍일표 팀장님 산하에서 일하고 있는
분당 탑센터 김영숙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처음 이 애터미를 알았을 때, 그 애터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이양숙 본부장님이 저 사촌 소나래 동서였습니다. 동서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동서인데 그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2010년도에 와서 아 형님 이거 정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과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다 휩쓸어도 이거를 진짜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될 일이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해서 이 제품에 대한 그때는 막 해모임하고 뭐 가지고 왔어요. 와서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먹어봐도 맛이 이상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때 당시 제가 삼성화 보험회사 일한 지 10년이 넘어서 그 나름 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세미나에서 그 크라운 마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옷다 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딴 걸 가지고 와서 뭐 나보고 어쩌라 그래? 이제 그 내가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지만 내 속으로 그 말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말은 못하고 다 접어두고 내하고 같이 일하자. 이거 하면 지금까지 있는 가난 벗어날 수 있다. 나 봐라. 와라.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때 그랬어요. 아 형님 난 이거 이상은 절대 난 이걸로 끝입니다. 나는 보험은 못해요. 형님도 꼭 형님은 아마 이걸 하면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전망치 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말 절대 귀뚱으로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돼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사는데 더 힘들게 하고 아니면 더 힘을 줬는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이걸 하고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딸이 와 있는 동안에 홍윤표 팀장이 우리 집을 생진은 아닌데 어릴 때는 저희 집에 많이 왔어요. 와서 애들하고 같이 뒹굴고 놀고 이랬는데 이렇게 다 커서 몇 년 세월이 흐른 뒤에 와서 애터미를 말하고 이럴 때 한 번 와서 왔다 가고 난 뒤에 그랬어요. 우리 딸이. 그래 그래도 엄마 나그니가 엄청 반듯하게 잘 자라고 그렇네. 그냥 뭐 근데 오는데 뭐 오지 마라 소리는 못하고 그냥 뭐 들어줬어. 이야기 들어줬어. 그리고 한번 써보라고 주고 갔어. 예. 그래서 써보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깐깐하거나 요런 데 좀 일각이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엄청 따지고 그런 애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뭐 핸드이션은 어느 회사에 어떤 걸 발라라. 뭐 지가 들락날락 하면서 뭐 칫솔은 어떤 걸 써야 된다. 치약은 어떤 걸 써야 된다. 뭐 맨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딸이니까 아유,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하고 이랬었는데 설마 뭐 네가 애터미를 어쩌겠냐 이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오더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만 해라. 나는 이제 이걸로 끝이다. 저는 그 23년, 24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혹을 받았지만 절대 나는 이걸로 끝이다. 내 인생의 내 일은 내가 하는 일로 끝이다. 그리고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나리가 하면 너가 하면 내가 그냥 뭐 어떻게든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러고 했는데 시간이 가고 어쩌고 할 수 또 나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 제가 처음 일을 할 때처럼 그런 뜰림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빨리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내 이 수많은 사람들 내 고객들한테 빨리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아 빨리 날이 새야지 빨리 누굴 만나야지 이런 막 뜰림이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우리 본부장님이 꼭 공주 그 세미나를 한번 가자고 해서
그 세미나를 갔다 온 이후에 더 그런 마음이, 그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 이상이 절대 없을 것이다. 내 생각은 정말 건반진 생각이었구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구나. 그런 게 깨졌어요. 그러면서 분당 탑세타를 가고 또 이제 그 제품을 다 써보고 이것저것 다 써보고 그러면서 아 이건 진짜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회원을 어떻게 가입하는지 제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전혀 알아볼 생각도 않고 알지도 않았어요. 딸한테 말만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지금 부업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새날이 됐잖아요. 제가 감히 이 새해에 이런 많은 사람들 진짜 좋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막연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 다 접고 아 이건 진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빨리 만나서 빨리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세미나에 초대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많이 뭐 몇 명, 뭐 100명이든 뭐 50명이든 10명이든 되는 대로 무조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 해서 약속을 무조건 잡아서 가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다 싹 바꿔서 애터미에 몰입하고 또 우리 분당 우리 탑센터 터키 우리 빛나리 팀 여러 사장님들 서폰서님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진짜 거저 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많은 정보를 주시고 정말 노력하시고 이런 게 내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어디 감히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부끄럽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세미나 다니고 더 많이 제품 애용하고 더 많이 전달해서 우리 빛나리 팀에도 나도 그런 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숙 사장님께서는 정말 똑똑한 소비자 따님 덕분에 애터미를 정말 알아보신 계기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하루라도 빨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너무나도 이제 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사장님, 애터미에서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애터미의 진가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승급 스피치와 또 결단 스피치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각오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 리더 메시지를 해주실 분은요.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멋진 성공을 하셔가지고 아주 정말 어디를 가시나 빛이 납니다. 네,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첫 번째 통합조회를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멋지게 성공하고 성장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올 한 해 다들 계획하신 것들 많죠? 멋지게 성공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보니까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종교 행사 때문에 라니가 참석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스피치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2023년도 검은 토끼해죠? 네, 검은 토끼해입니다. 토끼띠 하면 제 바로 위에 권두수 로얄 마스터가 검은 토끼해 출신이죠. 토끼 하면 생각나는 게 꾀입니다, 꾀. 그죠? 총명하고 영리하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 상황은 매우 안 좋죠? 그죠?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때보다도 코로나 이후가 더 겁난다, 무섭다, 예측 불허다,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폭기처럼 이 난관을 잘 극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위에 사람들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 둘러보면 매우 불안해하고 암담해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소상공인들, 자영사업자들, 그리고 불안전한 어떤 근로소득자들, 이분들이 아마 2, 3년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늘 서민들이 가장 타격을 받죠. 불경기가 오면. 그래서 어쩌면 애터미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참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죠. 경기는 안 좋은데 암울한데 애터미 비즈니스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대상은 늘어난다. 그래서 애터미는 경기하고 무관하게 사업은 계속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합니다. 여러분들 2023년 지금 쓰리고 시대라고 합니다. 쓰리고. 쓰리고 뭐예요? 고스톱판의 쓰리고가 아니고요. 뭐예요? 고물가? 고물가 시대죠? 고물가 시대.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금리.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놓고 보니까 그죠?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끌까지 그죠? 이렇게 얘기가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지금 많은 위기가 지금 와 있죠. 고환율로 인해서 한국은 특히 해외 수출을 통해서 살아가는 국가다 보니까 환율에 또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한국이 굉장히 환율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쓰리고 시대에 한국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애터미는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회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요. 회장님이 과감하게 또 새로운 그죠?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표했죠. 그게 뭐예요? 종국 동보. 전 세계를 하나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 시장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먼저 이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전개해 보고 해외로 확산시켰는데 이제는 동시에 전 세계를 동시에 한 무대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회장님이 해외를 올해 아마 거의 24주간 1년에 절반을 해외에서 사시겠다. 박항 회장님이 그렇게 해서 선언했죠. 그래서 해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해외 시장이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큰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드림 투어, 석세스 투어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실은 코로나 3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그 3년을 싸잡아서 보내는 지난해가 싸잡아서 보내는 해였고요. 올해는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신규 애터미 회원이 그죠 고객이 홈페이지 딱 들어왔는데, 정말 잘 돼 있다. 이 회사 정말 믿을만하겠다. 믿을만하네. 이게 개개인의 사업자 마이오피스를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정말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다양한 데이터를 거기에 다 이렇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제대로 체크하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이렇게 꾸며놨구나.
아마 다른 네트워크 했던 경험자들이 애터미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면 벌써 한눈에, 야, 애터미 회사가 정말, 격이 다른 그런 회사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의 홈페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도 마찬가지죠. 쇼핑몰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이쇼핑을 뭐 시간이 하는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쇼핑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년에는, 아니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사업 진입하는데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우리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알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 돈이 안 되면 어때요? 돈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정말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자들이 돼야 되겠다. 정말 돈이 되는 사업자들이 되는 게 사업은 되는 거다. 저절로 된다. 내가 돈이 되면 저절로 사업은 된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되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돈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리더는 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내 정말 그 마이 오피스를 자신감 있게 까보여주는 그런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회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직급이나 또 어떤 클럽이 있죠. 직급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판매사일 수도 있고요. 또 팀장인데, 그죠? 세미 한번 했다가 판매사 한번 했다가 아니면 세미도 못할 때도 있겠다. 뭐 이런 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직 에이전트죠? 세미고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두 단계 위에, 두 직급 위에 유지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뛰는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단계 위에 그거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발표했던 이윤주, 그죠? 메인탑센터 이윤주 세일즈 마스터가 올해 본인은 지금 알고 보면 에이전트죠. 판매사지만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두 단계 위에는 오토 팀장입니다. 맞습니다. 오토 팀장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 목표로 여러분들이 뛴다고 하면 오토 팀장에 거의 근사치 가게 돼 있어요. 이러면 더 좋죠. 우리 노동호 단장님 그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를 정말 그리려고 맘먹고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려진다. 근데 호랑이 아니고 고양이 그리려고 맘먹고 그리면 뭐가 된다고요? 쥐새끼 그려진다고 그러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를 두 직급 위에 어떤 목표를 두고 올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다고 하면 정말 충분히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방향성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마이오피스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막연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국내와 해외 각 국가에 회원 수라든지 매출 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많이 궁금했는데 마이오피스를 들어가 보니까 국내 회원이 48%, 해외 회원이 52%예요. 그래서 해외 멤버십이 더 많구나. 예상했던 거 예상은 그래도 국내가 많겠지 했거든요. 근데 해외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국내 비즈니스를 능가하는 그런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정말 안착시키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초대해서 온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그 다음에 또 물론 센터 여러 시스템이 있지만 거기에 안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해외 시장은 그 이상의 어떤 노력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해외 사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또 그동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기대도 컸고 했었죠. 코로나 기간에 중국 시장이 오픈될 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아, 그렇지만 이제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왕래할 수 있는 때가 곧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쪽에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 중에 중국 국적의 사업자들이 많죠. 또 그쪽을 시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놓고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엑지 프로젝트라고 로얄 클럽 이상 임페리얼까지 각 법인 책임지고 그 법인을 정말 세심합력하면서 함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형제라이든 내 나이 네 나이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협업하도록 엑지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중국을 선택했어요.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니까 아마 우리 탑에서 노종근 단장님은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필리핀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인성 스폰서님은 인도네시아를 선택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올해는 모두가 다 크게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꿈이 커야 돼요. 목표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올 한 해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꿈과 목표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다 한번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토끼 두 마리를 다 놓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토끼니까 토끼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토끼 두 마리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결의결단을 못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결국은 죽도 밥도 아니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다. 이 말의 사자성어가요. 양토실실입니다. 양토실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는다. 근데 올해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고요. 한 마리 토끼 제대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 토끼. 그래서 한 마리 토끼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결단해야 되겠죠? 결단을 하려면 꿈이 분명해야 돼. 꿈의 크기가 결국은 나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작으면은 목표가 여러분들 분명하지 않고 작으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디딤돌로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마다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목표가 정말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작은 일에도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넘어지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한 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목표들이 분명히 있죠. 제 산하에도 모든 사업자들이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스피치 한 분들 한결같이 올 한 해의 목표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원데이 세미나 20명 앉혀놓겠다. 그게 되게 분명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매출을 정확하게 얼마 일으키겠다 이런 것보다도 원데이 세미나에 나는 20명 앉혀놓겠다. 이거는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직급 달성하고 클럽 달성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아주 매력적인 목표라는 생각을 해요. 왜? 원데이 세미나 20명 매일 앉혀놓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 앉혀놓으려고 그러면 늘 우리 단장님이 노종훈 단장님이 말씀했죠.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거라. 그러면은 원데이 세미나 앉혀놓는 거는요
결국은요, 가꾸는 거에 마지막입니다. 가꾸는 거에 마지막에. 우리가, 뿌리는 거는 열심히 애터미 하세요? 애터미 하십니까? 하면서 제품을 열심히 전달하죠. 제품이 일을 하니까. 제품에, 제품이 빛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알려다 보면 그들로부터, 애용자가 나오고, 애용자가 나오면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을 통해서 또 초대받고, 소개받고, 또 초대하고, 소개받고 초대하고,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회사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에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 한 달에 한 번 석사에서 앉혀놓는 것보다도요, 원데이 세미나에 한 번 그거 빠지지 않고 앉혀놓는 게 굉장한 목표거든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앉혀놓는 그 숫자가 진정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내년에는 샬롬 로즈 마스터의 목표, 그리고 또 어쩌면 스피치는 아니지만 스피치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아마 샬롬 로즈 마스터 팀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리더스클럽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저는 내년에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저는 그렇습니다. 국내보다도 해외 시장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해외 시장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중국이 상당히 쉽지 않는 그러한 중국 지사 오픈한 지 2년 반 됐나요? 쉽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중국이 많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중국 오픈되면 초창기에 그랬어. 그러니까 중국 지사가 오픈되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중국 지사 오픈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도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은 막연한 게 아니고 정말 전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거고, 중국 시장을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가 중국 시장 활성화 못 시키는 사람은 상당히 좀 좀 이렇게 다운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좌우의 파트너들 로얄클럽 최하 4명 이상 로얄클럽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로얄마스터는 좌우의 3명 이렇게 해서 로얄마스터는 한 6명 정도는 제가 만들겠다. 그리고 리더스클럽 한 따져보니까 한 16명 정도, 리더스클럽 멤버를 16명 정도까지 내년에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크라운 클럽, 크라운 마스터 이 자리까지 제가 내년을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이 저만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터미가 원년의 매출이, 그죠? 원년의 매출이 불과 250억 정도, 그 정도인데 지금은요 그거의 100배죠? 100배인가요? 2조 한 3천억 정도 되니까 100배 정도 되죠. 100배의 매출에 우리 소득이 100배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상한선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애터미 매출이 100배로 늘어나면 상한선에 도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꿈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다운라인에 나와 같은 사람이 100명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는 집단의 성공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 성공이 내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향해서 우리 함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터미가 엄청난 정말 전 세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요.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가치를, 그만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애터미 위에 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게 애터미인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올해 여러분 모두가 다 목표를 좀 크게 갖고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 함께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 함께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직급 계획입니다. 직급 계획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힘들게 직급 계획부터 얘기한다 이래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세미 세일즈 마스터,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고객이든 세미 세일즈 마스터. 왜 사람마다 애터미 접근하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되게 보면 사업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네트워크 경험이 많고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큰 분들은 세미부터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일즈 마스터든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사업의 방향을 잡으면 그렇게 해서 안내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소비자 그죠? 소비자로 접근해서 좀씩 알아보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세세마부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급 계획이 결국은 소비자를 확장시키는 데서는 최고의 방향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세마를 많이 만들어내겠다. 세일즈 마스터를 정말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판매사 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 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파트너 주도적으로 세세만 만들어지고 세일즈 마스터 만들고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목표들이 쉬우려면 가급적이면 위에 스폰서들하고 같은 클럽에 연계되든지 직급에 연계되든지 이렇게 해서 그 회차에 나도 이 기회에 세세마를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세일즈 마스터 유지하겠다. 아니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지하겠다. 긍정적인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직급 계획을 달성하고 그죠? 유지 달성하고 한 직급 올라가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판매사 세세만 만들고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 만들고 이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급 도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소비자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내서 정말 리더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인맥 파일을 통해 가지고 해외 라인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올해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것들이 방향이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급 도전만큼 좋은 성장해서 좋은 기회는 없다 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 대신 사업자마다 다 형편과 다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또 사람들은 한계는 내 스스로 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어린 코끼리가 그죠? 어린 코끼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뚝에 이렇게 다리를 묶어놨는데 그 코끼리가 나중에 큰 코끼리로 성장했어요. 근데도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게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은요, 무한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점점 키워가야 됩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한계를 극복하고 극복해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한계에 맞닥뜨리기 전에 이미 내가 스스로가 좌절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불광불급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 그러니까 미치면 성공하고 지치면 뭐예요? 실패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면은요 성공하지만 지치면 낙오자 되는 겁니다. 올해 결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이 사업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우리 홈페이지를 200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앱솔루트 우리 화장품 절대 제품이죠. 앱솔루트 화장품 광고가 아마 2월 3월 달에 이제 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 정말 제품이 싸서 못 쓰겠어.
이런 대상을 향해서 애터미 사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TV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회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화장품뿐만 아니고요. 뭐 물론 해모임도 효과를 많이 봤죠. 광고 효과를.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광고 효과를 많이 보겠지만 해외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회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성장이 가능한 원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세스 12번 참석했더니 1년이 갔다. 이 얘기를 리더들이 다 하죠. 그죠? 석세스 12번 참석했더니 1년이 갔다. 그리고 또 올해도 석세스 12번 참석하면 1년이 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회사가 주관하는 원데이 세미나,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만에 임페리얼 월 1억의 소득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1년에요.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통장의 소득은 얼마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요. 연봉 1억. 1년 또 하게 되면 연봉 1억. 그러니까 첫 해부터 여러분들은 연봉 1억에 도전하는 겁니다. 비록 내 통장에 몇백만 안 들어올지라도 연봉 1억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10년 안에는 연봉 10억이 될 겁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터미를 하신다고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치지 않고요.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목표 정말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도 여러분들 시스템에 완벽하게 딱 여러분들이 붙어서 파트너들을 안내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들이 100% 성취하는 그 결과로 연말을 보내는 멋진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서 또 사업에 도움되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급 도전 계획이 곧 성장의 원천이다. 네, 시스템 속에서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